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지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40년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극단적 기상이변 탓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7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유럽환경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현지 시간 3일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환경청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내 32개국 공식 자료를 비롯해 보험사 등 민간 자료까지 수집한 끝에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총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4,500억 유로로 한화로 약 612조 원에서 최대 5,200억 유로로 한화 약 70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도 그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가장 경제적 타격이 컸던 기후 재앙은요, 홍수 등 물과 관련된 것으로 손실액의 44%를 차지했는데요. 번개 등 대기와 관련된 손실액은 전체의 39%로 뒤를 이었고요. 폭염 등 열과 관련된 손실도 14%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럽환경청은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도 집계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 9만에서 14만 2천 명이 극단 기후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91%가 폭염 탓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2003년의 여름에만 폭염으로 8만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2003년 최악을 보인 이후에는 줄었는데 이는 여러 국가 기관이 에어컨 보급에 나서는 등 대응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유럽환경청은 분석했습니다. 네.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고 해도 각국이 기후위기 여파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참 이 기후위기가 이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또 발생을 했고.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미국인 해커가 최근 북한의 전체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본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익명 해커 P4X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을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지난달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북한의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다운됐고요. 현재까지 크고 작은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매체 전문 매체는 이날 이 해커가 이날 아침까지 공격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해커는 1년 전 북한이 서방 보안 연구원 대상으로 벌인 해킹의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 공격이 보복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북한이 그 서방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요, 보복? 네. 지난해 1월 북한 해커들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서방 보안 연구원들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었고 네. P4X도 그 표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 직접적인 피해는 막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 차원의 해킹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족한 대응에 불안을 느껴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 남성은 북한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의존하는 서버와 라우터의 취약점이 발견돼 일련의 디도스 공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는 북한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을 대체로 자동화한 상태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지금까지는 테스트 목적과 더불어 취약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북한 시스템을 해킹해서 정보를 훔치고 전문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해커를 모집해서 집단 행동으로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를 홍보하기 위한 다크앱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북한 해킹 표적이 됐던 나사의 해커 데이브 알텔은 해당 공격이 기존 서방의 기밀 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한 남성이 864개의 벌레 문신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벌레 뭐요? 벌레 문신이요. 아, 벌레 문신을 했다고요?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뉴욕 퀸스에 사는 마이클 아모이아는 지난 10월 곤충 문신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는데요. 이는 이전 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덱스터 밀솜이 새긴 곤충 문신 402마리보다 두배 많은 숫자입니다. 아모이아는 21살 때 팔뚝에 붉은 여왕개미 문신을 새기면서 문신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그는 거미, 노래귀, 나방, 딱정벌레 등 여러 종류의 벌레를 몸에 새겼다고 합니다. 아니, 864개를 몸에 문신으로 어떻게 다 새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곤충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아모이아가 곤충을 좋아해서 이런 문신을 새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모이아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벌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문신을 새겼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곤충과 벌레를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 문신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맞서는 것을 선택했고, 이 편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모이아는 벌레 문신에 여러 상징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이내 몸의 곤충들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특히 어떤 곤충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 곤충을 몸 어디에 새겼는지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잠자리는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다며 그런 잠자리를 내 관자놀이에 새김으로써 그 힘을 갖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모이아는 언젠가 자신의 문신을 대체불가 토큰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NFT의 수익금을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인 포어 브라이트 퓨처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이아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요새는 뭐가 됐든 다 NFT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저 되게 독특한 사람이긴 해요. 이게 문신 이게 문신이 이게 몸에 안 좋거든요, 솔직히. 예, 이게 저도 이거 왼팔에 조금 뭐가 있는데 예, 이걸 좀 언제 좀날 잡아 가지고 저도 레이저로 뺄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빼는 게. 맞아요. 아프다고 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문신이 이게 뭐 한여름에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 패션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게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거. 예, 나중에 이게 피부에다 이게 색깔을 넣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예. 빨리 빼셔야겠는데요. 돈좀 모아서 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놀라 국경을 닫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걸었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변이종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관광산업 재개를 통한 외화벌이에 나선 것인데요. 동남아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관광산업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태국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국제 관광객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지난해 12월 21일 국경을 닫았지만 최근 1일 확진자가 8천 명대로 유지되자 40일 만에 외국인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필리핀과 캄보디아도 관광산업 부흥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현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150개국 국민들에 한해서 그 무격리 입국을 허용합니다. 예. 필리핀 여행객은 백신 접종 완료증과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소지하면 되는데요. 캄보디아는 이달부터 무격리 입국 대상국 수를 늘리는 동시에 시엠립 등을 이 자연주의 관광 특수로 지정을 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걱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일단 또 가장 또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또 관광 분야 아닙니까? 관광. 네, 예, 좀 맞습니다. 관광 종사자분들도 좀
속칭 재미를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너무 지금 뭐 제로인 상황에서 그래도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관광을 아직은 그래도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여하튼 좀 조금씩 좀 풀리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예. 네. 빨리 줄어들어서 해외여행을 좀 많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구촌 소식 이지한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